Good morning, Embrace. 오늘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룻기 1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룻은 나오미의 계획에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절에서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행합니다. 나오미의 요청에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3장 초반부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문화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나오미의 계획과 그 계획에 순종하는 룻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룻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에게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맞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신뢰하니?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라고 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선택적으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능력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로 말입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이 순종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계획에 신뢰함으로 순종했듯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인브레이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이 들자 룻은 조용히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께에 가서 눕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잠을 자던 보아스는 돌아눕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 묻습니다. 누구요? 룻은 자신을 어른의 종 룻이라고 말하며 언약의 근거에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한 룻에게 보아스는 룻을 주님께 복받을 여자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스스로를 한낱 이방 여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은 이방 여인에서 종, 주님께 복받을 여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들 또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룻은 충분히 젊고 안정을 가져다 줄 남자들과 결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돌봐야 하는 가족, 대를 이을 자 없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기 희생은 낯설어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 이러한 룻의 희생을 더욱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더욱더 값진 희생을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친척으로서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와 맺어주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장시켜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창피만 당하고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이 계획이 보아스의 온유함과 신실함을 만나 질서와 안식을 갖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을 감싸 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갑니다. 나오미의 무리가 있어 보이는 계획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단함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공감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단한 우리 인생을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0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요? 내가 위로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룻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로, 이방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듯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품 안에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15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